지난달 25일로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도 절반을 지났습니다. 뉴스타파는 앞으로 4개월 동안 한 달에 한 차례씩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우리 경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면밀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주거비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의 홍보만 보면 박근혜 정부가 경제를 잘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기 쉽습니다만 우리 경제 곳곳에는 암초가 도사리고 있고 그중 가장 큰 문제가 주거비 폭등입니다. 뉴스타파가 분석해보니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월 평균 소득 430만 원을 가지고 서울의 평균적인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려면 한 푼도 쓰지 않고 6년 반을 모아야 했습니다. 최경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반 소비자 물가는 별로 오르지 않았습니다. 실업률은 낮고 고용률은 높은 것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액은 524억 달러, 사상 최대였습니다. 올해 전체 경상수지 흑자액은 사상 최초로 1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출 대기업들은 여전히 살만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수치들을 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실질 GDP 성장률은 박근혜 정부 취임 이후 각각 2.9%와 3.3%를 기록했지만 올해 성장률은 2%대로 주저앉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이명박 정부 때와 비슷하지만 노무현 정부나 김대중 정부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제시한 잠재 성장률 4%와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게다가 그동안 국가 채무도 꾸준히 늘어나 2014년 말 현재 53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결국 빚내서 성장한 게 고작 3%도 못 도는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시장의 전체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 가운데 하나인 종합주가지수 코스피를 봐도 형편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 직전 자신이 집권하면 임기 내 코스피가 3천을 뚫을 거라 자신했지만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냄으로써 주가도 5년 안에 3천 시대를 꼭 열겠다 이런 지난 2년 6개월 동안 코스피는 2천을 넘기기도 힘들었습니다. 같은 기간 탄탄히 성장한 미국, 일본 주식시장과 비교하면 한국 주가는 더 초라해 보입니다. 최근 폭락을 거듭했던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도 지난 2년 반 동안의 성적표는 플러스였습니다. 박 대통령 취임일인 2013년 2월 25일을 기준으로 현재 주가가 그날보다 더 떨어진 것은 한미 일중 4개국의 대표 지수 가운데 우리 코스피가 유일합니다. 그러나 서민들을 가장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어오르는 주거비입니다. 특히 서울 일부 지역의 전세는 올라도 너무 올랐습니다. 지금 6억 2천이에요. 6억 2천 되는 거 하나 있어요. 2, 3년 전에는 뭐 4억에서 4억 5천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옛날 34평이 지금 24평 가격? 네네. 뉴스타파가 2015년 2분기 현재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를 통해 분석한 서울 지역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는 3억 3,665만 원입니다. 이를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월평균 소득 430여만 원으로 나눠보면 78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평균 소득의 가구가 78개월, 즉 6.5년 동안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서울 지역의 평균적인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세 보증금이 급등하면서 어쩔 수 없이 월세로 옮기는 사람들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의 가계 동향 지수에서 전국의 월세 지출을 나타내는 실제 주거비 항목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기간 크게 올랐습니다. 특히 지난 1분기에는 12.8%나 올라 2003년 이후 49분기 만에 분기별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뒤 계속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집 없는 세입자들로서는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 가구 중에 60%가
이른바 임차가구로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워낙에 이제 그 소득이 약하기 때문에 이 전세가가 뭐 예컨대 뭐 1억에서 1억 2천이 오르거나 혹은 1억 5천만 원이 올라도 특히 이제 소득이 약한 이런 계층들은 주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막 급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득 분위기가 낮은 예컨대 뭐 2분위, 4분위 이런 계층의 이 거주자들은 전체 소득 중에서 많게는 막 50 내지 60%를 주거비로 부담하는. 그러나 집권 초기부터 서민들의 주거 안정보다는 수차례 부동산 대책과 금리 인하를 통해 사실상 집값 부양책에 매진했던 정부는 오히려 적정한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어야 시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수 있게 되고, 최근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부터 정부가 언제 빚을 내 집을 사라고 했느냐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좀 빚내서 집 사라 얘기는 이제 저도 이제 그 총리님 말씀하신 그 좀 성격을 봐야 된다 그 말을 이해는 하는데요. 그래도 좀 이제 그 정부 정책의 어떤 신뢰성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간다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예. 총리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식사. 여기 지금 전세 대란 때문에 그 서민들이 고통이 많습니다. 총리님. 네, 이제 식사 하십니까요? 뉴스타파 최경련입니다.